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저희 신제품 TSI 메탈 나왔고요. 한번 네. 보시겠어요? 어우, 가봐서부터 이쁜데요? 요거는 이제 TSI 3 모델이고요. 네. 어드레스 하셨을 때 헤드는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관용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네. 페이스 자체도 TS보다 확실히 조금 더 좀 꼬치꼬치하고 약간 기존하고는 좀 다른 게 있네요. 요 뒤에 보시면 이제 무게중심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드로우, 페이드 총 다섯 가지에 그리고 호재 보시면 16가지 슈아핏 호재 세팅이 가능하셔서 구질, 탄도 다양하게 조절이 다 가능하십니다. 직접 한번 쳐보실까요? 네네. 어드레스 하셨을 때 헤드 쉐입은 어떠세요? 확실히 헤드 자체가 좀 쪼그매졌다는 걸 좀 느끼면서 저 어렸을 때 초창기 때 975D? 네네. 좀 많이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헤드가요? 그 전에 TS3 썼을 때보다 타고감이 확실히 좋네요. 임팩트 순간에 공이 맞았을 때 공이랑 좀 붙어있는 시간이 좀 더 오랫동안 좀 붙어있는 느낌? 네네. 그래서 좀 더 손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관용성 면에서 많이 좌우졌기 때문에 미스샷이 나도 좌우 편차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네네. 제 느낌에는 살짝 뭐 열려 맞았다고 생각이 돼도 슬라이스도 별로 잘 페이드도 잘 안 나고 네네.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스피는 지금 적절하게 항상 일관성 있게 2200대 유지되시거든요. 와, 항상 3000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2200대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샷. 이건 3000입니다. 스피는 2100 나오셨고요. 예? 와, 약간씩 우측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살짝 조절해 드려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좌측으로 약간 드로우성 구질에 예, 훨씬 좋은데 네, 나올 거예요. 샷. 어떠세요? 아, 확실히 타고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있던 TS3를 쓰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좀 타고감이 좀 많이 좋았고요. 너무 이쁘게 생기고 뭐 스윙 스피드도 워낙에 빨리 나와서 네, 뭐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지금 TSI가 스핀량이 낮아지면서 일정한 스핀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람 부는 코스에서도 자신 있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